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그리고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슬이 전문가, 오늘장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아모레 퍼시픽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한 4, 5%대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시장 수요 둔화라든지 어떤 낮은 중국 경제 성장률 때문에 굉장히 좀 둔화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실질적으로도 중국에서의 부진은 조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의 그 이니스프리 매장 폐점과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마케팅비 증가로 해외 영업이익이 현재 또 57% 감소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진작에 주가에는 좀 선반영이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네, 화장품 수요가 굉장히 좀 둔화가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번 연도 5월부터 주가상에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떤 둔화세를 조금 우려하더라도 지금 현 주가는 너무 좀 과도하게 낙폭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 역시도 이제 국내와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화장품 업계의 어떤 훈풍인 중국 최대 쇼핑일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이 또 광군절인 만큼 현재 그런 기대감들도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마케팅 경쟁 심화로 작년보다 광군절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말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작년 대비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1년 중에 화장품 업계가 가장 큰 매출액을 낼 수 있는 날이 사실 가장 크게 보면은 이제 광군절 그리고 연말 때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사실 이 효과도 좀 무신화할 수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니스프리 쪽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지 설화수 쪽은 오히려 지금 또 굉장히 좀 입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매출액도 이제 올해가 50% 이상 오히려 또 증가한 상황이고요. 어떤 일부분만 조금 둔화세가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세가 잠깐 이제 둔화된 것뿐이지 멈췄다 지속적인 우하향이다 이렇게 지금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서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서 각광받을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가 매수의 기회를 하기에 굉장히 좀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아무래도 조금 둔화세를 감안한다면은 너무 높게 잡는 것보다는 이제 작년 3분기 정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 3, 4분기 실적을 감안을 했을 때는 한 22만 5천 원 정도까지만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평가 메리트 광군자의 수혜 그리고 또 설화수라는 브랜드가 중국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해 주셨는데요. 반면에 또 김시은 연구원님께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슈캠스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요소수 관련해가지고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요소수 관련주인 슈캠스나 뭐 KG케미칼 아니면 롯데정밀화학 등이 강세를 보였다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캠스 같은 경우에는 질산이나 뭐 MNT 등 뭐 화학 제품이나 친환경 요소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이제 품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원료인 요소 같은 경우에 중국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수급적인 불안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품귀 현상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가격도 2주 내에 50%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련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모멘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같은 경우에 이제 친환경 기조가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판매에 따라서 실적적인 기대가 크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모멘텀도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더불어서 질산 시장에서도 이제 슈캠스가 90%가량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나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질산 가격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한국 바스크나 아니면 OCI 등과 같은 뭐 대기업들과 장기 공급 계약에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4%대의 곧배당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다양한 모멘텀 가지고 있고 친환경적인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실적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말 대비해서 고배당주라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또 이슬 전문가께서 보고 계신 게 아무래도 오늘장에서 좀 특징이 있는 게 또 게임주들의 또 상승폭이 훨씬 만만치가 않은데 크래프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그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게임 개발사인 언노월즈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언노월즈는 이 크래프톤의 장기적인 어떤 그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언노월즈를 총 이제 한국 돈으로 하나로 환산했을 때 한 8,805억 원 정도에 지금 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노월즈가 뭐냐면은 현재 콘솔 그리고 이제 PC 플랫폼에서 이 독특한 게임을 굉장히 좀 잘 개발해온 그런 이제 게임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반기 순이익도 굉장히 좀 많이 거뒀습니다. 한 281억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좀 좋은 회사예요. 그런 회사를 지금 인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번 인수는 사실 게임 포트폴리오 다각화라는 목적도 좀 있겠지만은 어떠한 그 다양한 지적 재산권들의 어떤 확보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게임 산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성공 공식은 이제 여러 개 좋은 이런 지적재산권들을 확보한 후에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좀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기존에 좀 능력 있는 이런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성장 동력은 확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또 이제 신작 배틀그라운드를 또 출시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11월 11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사전 예약자도 거의 5천만 명 정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흥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가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연말까지는 좀 충분히 보셔도 되겠 겠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래프톤에 대한 이야기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게임주 좀 계속 지켜보신 것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시훈 연구원이 또 이제 서울 옥션 보고 계신데 네, 옥션 아무래도 지금 MZ세대 미수분 경매 시장에 대한 또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오늘 NFT 시장 강세 그 관련해가지고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장세가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 NFT 관련주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20%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NFT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이제 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제 뭐 적용을 할 수가 있겠다는 점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NFT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나 아니면 뭐 미술품에만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NFT 시장 앞으로 성장성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미술품 시장 관련해서도 크게 호황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부각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그 가속화될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는 뭐 일반인의 재테크 수단이라기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롭게 영입이 되게 되면서 일반인의 재테크 수단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다 보니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일단 산업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일단 뭐 미술품 같은 경우에도 뭐 경매 횟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네. 뭐 좋은 흐름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옥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국인들 수급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20%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